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고 말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낸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은 6절 중간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한 반문입니다. 남왕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영적인 상황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로 한정하지 말고요. 교회의 중심에 있는 중직자분들을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이 썩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부패를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떡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떡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을 이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흠 있는 것,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 어차피 버릴 것들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좋은 것들은, 내가 아끼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든 시간이든 없어도 되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13절 상반절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콧웃음 쳤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을 보시면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겉모습만 있는 이 사역, 섬김, 봉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택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택하심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과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즉 우리 전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이 세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 이 세상이 의지하며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납득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죄의 기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멀리 여겨지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너무 멀리 느껴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할 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시는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만 내 삶을 좌우할 때, 그래서 그 작은 죄들, 그 작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돼요. 특별히 가장 정결해야 되는, 가장 깨끗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나무 그릇에 황금 목회자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황금 그릇에 나무 목회자를 갖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가진 것도 없었고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속, 그 핵심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들은 황금과 같았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라 그러면 다 인정해줬다고. 황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가진 것은 많고 겉모양은 화려하죠. 교회는 황금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금 맞습니까? 혹시 나무 아니에요, 나무? 우리가 다시 황금으로 빚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벌벌 떨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에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중심부에서 섬긴다는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꿈틀거리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